아유, 토종벌 내고 마는데 벌들이 밖으로 날라버렸네요. 아직 분봉열 할 때도 아닌데 벌집을 그동안 가을 작년 11월 달에 갖다 놓고 내감을 하나도 안 하던 애들이라 애들이 놀랬나 봐요. 전부 바깥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유황벌은 아까 안에 있었거든요. 아, 참또 내감하다가 이렇게 날르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이 토종물들은 참 예민합니다. 이래서. 설마 유황벌이 나오진 않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유황벌이 또 날라나올 수도 있는 텐데, 지금 알을 계속 까는 중이라 배가 불러서 아마 날라나오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유황벌이 안 나왔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벌집에 붙여가지고 다시 갖다 넣어야죠, 뭐. 아, 그놈들 참. 요즘 화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제 산란이 4장이나 산란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력 금방 나아지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네.